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초화를 보네요. 저는 이게 다 젖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 시방이 맺혀 있고 다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왔더니 이렇게 꽃이, 초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초화와 진짜 매력 있습니다. 아이고, 꽃도 예쁘고 풀도 엄청 자라고 풀 좀 풀 뽑는 작업을 또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못 와가지고 점심때 또 이렇게 한번 나와봤어요. 어머 세상에, 나팔라리 막 뛰어왔더니 막 숨이 차가지고, 나팔라리가 지금 이렇게 두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꽃은 세 송이씩 이렇게 달려있는데 지금 꽃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 향이 그리워서 이렇게 막 뛰어왔답니다. 진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 향기는 맡아봐야지. 맡아봐야지 이 향기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향기 너무 좋아요. 좋다. 여기 화이트 캔디도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근데 얘는 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포천 작은 정원님 보니까 이 꽃송이가 굉장히 크던데 얘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도 하얀 사탕이 달린 것처럼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와, 화이트 캔디 정말 예뻐요. 우와, 대박입니다. 이게 지금 한 포트 작년에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아니다, 재작년에 심었어요. 2년 된 거예요. 두 번, 겨울을 두 번 맞은 거예요. 근데 옮겨오면서 되게 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때 올라오는 때라서 나중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풍성해진 것 같아요. 화이트 캔디도 참 매력 있답니다. 청강초롱도 잘라줬더니 이렇게 곁가지에서 다 피고 위에도 이렇게 잘라줬어요. 다 잘라줬더니 이제 곁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이 계속 이렇게 또 맺히고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는 꽃들은 알이 크거든요. 알이 큰데 두 번째 이렇게 곁가지에서 나오는 애들은 꽃송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쪽에 보면 이 아이는 이제 처음 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꽃송이, 얘도 별 차이가 없나? 아니 근데 이거 폈을 때는 꽃송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컸는데 지금 이렇고요.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클레마티스, 우와, 얘네들이 꽃 봉우리 지나 얘들이 다 핀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생기고 있네요. 이렇게 아직 여기 안 펴진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진짜 예쁘죠? 와, 얘 색깔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분홍색 참 매력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얘 와인컵 지선이가 이제는 여기서 확실히 이제 그 적응을 했나 봐요. 아주 지저분했었거든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좀 지저분했었는데 아주 피도 흠뻑 맞고 걸음도 좋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진짜 너무 아주 깔끔하니 엄청 예쁘게 이렇게 꽃도 이렇게 피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씨가 져가지고, 아니 꽃이 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씨가 맺히면, 제가 저번에 이거 엄청 많이 잘라줬거든요.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이것도 이제 꽃이 졌네요. 이런 거 뭐 씨를 받아요. 얘 삽목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씨 생기면 그냥 다 따내줘요. 따내줘야지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애들이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핀답니다. 저는 씨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꽃을 보기 위해서 씨를 다 잘라줍니다. 아구야, 숙전된 지 드디어 하나씩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빨간색. 이렇게 꽃송이가 엄청 많이 달려있죠? 예, 이제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지면 또 얘도 볼만하겠죠? 꽃이 정말 예쁘네요. 요거 숫잔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게요? 얘 이름 뭐지? 범부채.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범부채가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와, 예쁘다. 범부채 꽃 진짜 예뻐요. 저희 이거 노지월동 해가지고 이렇게 깨어난 애거든요. 이렇게 옮겨왔음에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저쪽에도 지금 꽃이 하나 이렇게 피었네요. 정말 예뻐요. 범부채 꽃이 진짜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비아트리스. 우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줄기에 이렇게 꽃줄기 꽃이 있던 게 다 이렇게 핀 거예요. 그럼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꽃방망이에요. 꽃방망이, 그죠? 완전 꽃방망이. 한 제가 한 50cm? 오, 꽃 자체로만 해도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이제 점점 피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요런 게 매력이에요. 요 아이의 매력이랍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맨 위에서부터 피니까 얘는 이제 위에는 이렇게 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지네요. 어우, 부처꽃도 지금 다 가지마다 꽃이 다 피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부처꽃도 너무 예쁘고. 아, 지금 얘는 키가 큰 아이예요. 키가 큰 아이 부처꽃이고, 이건 예쁜 사장님이 주셨는데 얘는 외성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외성종 부처꽃. 얘도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는 한 지금 한 요게 땅에서부터 한 50cm 정도 되려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피어집니다. 요것도 부처꽃이랍니다. 부처꽃 진짜 예뻐요. 꽃이 너무 예뻐요. 하늘바라기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아유, 예쁘죠? 요 아이도 정말 예뻐요. 제가 어제 요 아이를 못 보고 아침에도 못 보니까 얼마나 요 아이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은지. 아, 지금 점심 먹자마자, 아, 제가 회사 여기 바로 회사 뒤에가 요 꽃밭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냅다 달려오면 이렇게 요 아이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밥 후다닥 먹고 요 아이들 보려고 막 달려왔어요. 그럼 우리 점심을 못 먹어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점심 먹을 거 다 먹고 요 아이들 이렇게 만나러 왔답니다. 하늘 바라기 너무 예쁘죠? 요거 보세요. 글라디올라스 꽃 폈어요. 요런 요렇게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피네요. 요게 제일 먼저 피어졌어요. 요거랑 조금 두 줄기, 지금 여기 한 줄기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 아이들이 계속 이제 꽃을 이제 요 아이들로 또 이렇게 빛을 내줄 듯 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근데 여기 이름 모르는 봉숭아, 아, 얘는 저기고, 요 봉숭아가 하나 폈는데, 얘는 일반 봉숭아. 요 먼저 번에 여기서 꽃나무를 키우시던 분이 아마 봉숭아도 있었나봐요. 저거는 저의 소속이 아닌 다른 봉숭아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글라디올라스 너무 예쁘고. 어머나, 대륜도 이제, 오, 지금 꽃송이 있는 아이들, 지금 꽃도 계속, 꽃송이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륜. 요 아이는 진짜 설이 내릴 때까지 이렇게 꽃을 보여줄 듯 하네요. 아유, 하얀 초롱이. 예쁜 하얀 초롱이. 계속 이렇게 지면서, 피면서.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 또 씨앗을 보내주신다고 또 저한테 없는 씨앗 또 보내주신다고 오늘 아마 붙이셨을 거예요. 아침에 또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백합을 요거 하나를 어디다 심을까 했는데, 요쪽에 이제 여기 다할리아를 이제 가을이면 겨울 오기 전에 요 아이들 뽑아줄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내년에 백합밭을 만들고 싶어서 다할리아는 이제 저쪽에 한쪽으로 또 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를 다할리아 꽃밭을 만들려고 여기다 다할리아, 아니 뭐지, 백합, 다할리아는 이제 다 뽑아야 되니까 내년에 요 백합 요 꽃밭을 만들려고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백합을 여기다 심고 있어요. 근데 요게 완전히 백색인 줄 알았더니 요렇게 핑크색 무늬가 들어갔는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활짝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수줍은 새색시 같은 그런 빛감이네요. 요거는 완전히 흰색 같고. 어머나, 아마릴리스. 어머나, 얘가 여태 저는 꽃도 안 보여주고 얘가 그랬거든요. 얘 이렇게 비 맞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그늘막에 놔뒀다가 살짝 내놨는데, 어머나, 꽃대가 올라와갖고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주려고 해요. 어머, 아마릴리스, 저는 올해 꽃을 못 보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이제 내일? 내일쯤에 혹시 피지 않을까요? 요거 백합 요거 피었어요. 아유, 예쁘다. 지금 여기 백합들 얘네들은 져가지고 요것도 졌고, 근데 요거랑 지금 요거 하얀색 요거 이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요거는 흰색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뭐지? 민달팽이가 잘라놓은 아이가 요렇게 피어지는 다할리아네요. 요렇게. 요렇게.
아직 다 피지는 않았어요. 아, 색감 너무 좋죠. 아유, 토플도 이렇게 꽃이 지면서 또 새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또 계속 꽃을 보여주네요. 이제 요거 빨간색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안 잘라줬더니 아직 새 꽃이 또 안 보이네요. 아유, 요거 알프스 안개 페랭이. 아이고, 요거 미니 자색 초롱꽃. 구독자님, 여기 미니 초롱이 이렇게 꽃봉우리 졌어요. 이렇게 피고 있고, 요거는 아마 보라색이라 그랬는데 얘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쪽에 초롱이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었답니다. 이렇게 흰 초롱이 여기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라색 요거고, 요거는 이제 미니 초롱이 이렇게 있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허브, 장미 허브. 이거 월동 안 되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월동 이제 안 되는 거 알고요. 저기 뭐지? 겨울 오기 전에 들여갈 거예요. 왜냐면 요 아이들이 물도 좋아하고 노지에서 이렇게 크면 잎도 탱글탱글하고 아주 더 튼실하거든요. 집에 식물등 아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빛 받으면서 이렇게 여기서 잘 자라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항상 오셔서 또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미 허브는 이렇게 노지에다 놔뒀다가 나중에 또 데려갈 거예요. 어머, 요 아이들 이제 가자니아도 요 아이들 이렇게 제가 풀 뽑아주고 좀 피어나게 해준다고 했더니 꽃들이 또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흰색 데모루. 요것도 제가 이제 또 꽃대를 또 안 잘라줬더니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저녁에 와서 또 꽃대 진 아이들 이렇게 또 잘라줘야 되겠어요. 아유, 여기가 이 채송화가 완전히 이렇게 큰 밭이 돼버렸어요. 얘네들이 막 여기저기 침범을 해서 제가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는 저쪽 밭에 갔더니 작년에 거기 키우던 자리에서 요런 아이들이 씨가 떨어져서 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풀 속에 갇혀있으면 얘네들이 또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왔어요. 뽑아서 여기다 심어주고 여기서 이제 또 예쁘게 보려고 여기다 옮겨주었답니다. 아유, 여기 또 기대될 만한 채송화 밭이랍니다. 아유, 흑솔채 너무 예쁘죠? 흑솔채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게 잘 있고요. 배풍등 폈다. 오, 배풍등 폈어요. 배풍등. 우와, 배풍등 꽃 폈어요. 우와. 아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배풍등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얘 이제 계속 꽃이 피어줄 거예요. 얘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지지대 아주 탄탄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라고 해줬더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배풍등 너무 매력 있어요. 아유, 이거 보세요. 엔디루스 썸머 요 아이도 예쁘게 피죠? 여기 지금 루비 솔채도 여전히 예뻐요. 지금 저쪽에 분꽃, 저거 노란색 빨간색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분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줬더니 얘네들이 이제 계속 비가 오니까 이렇게 옮겨준 아이들이 잘 살고 있네요. 여기 삼목둥이도 그렇고. 아이고, 예쁘다 루비 솔채. 아, 볼수록 너무 예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루비 솔채? 아, 루비가 아니고 흑솔채. 자꾸 루비래. 왜냐면 제가 루비로 구해서 그런지 이 아이를 자꾸 루비라 그래요. 흑솔채.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빈칼을 높은 분 이제 회사에서 이 빈 화분이 나온 게 있어서 여기다 빈칼을 그냥 그대로 심어주려니까 화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분에다가 사각분도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그래서 빈칸은 여기 화분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늘어뜨려 놨는데 요 아이를 하나하나씩 그냥 조금 올려서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마냥 이렇게 뻗어 나가거든요. 이게 화분이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또 삽목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빈칸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드디어 빈칸을 이렇게 화분에 담았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점심시간 잠깐 짬 내서 이렇게 와서 예쁜이들 또 눈도장 찍고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아이고, 우리 그 뭐지 이거 노벨리아.
아이고, 이렇게 꽃이 핀 거 보세요. 로벨리아. 엄청 예쁘죠? 얘가 봉숭아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얘가 과연 봉숭아가 장미 봉숭아일지, 여기 지금 애니시다 화분에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과연 뭘지 재를 뽑아서 땅에 심어줘야 될 텐데 아직도 못해주고 있어요. 요거 보세요. 이거 루비 목마가레 꽃 예쁘게 폈죠. 루비 목마가레. 아유, 이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아쉽지만 눈도장 더 찍고 싶지만 아쉬운데 또 가봐야 되겠어요. 이거 후룩스도 아주 100번 큰 후룩스도 엄청나게 피고 있고, 접시꽃도 예쁘게 피고 있고, 지금 그냥 벨가모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갈게요. 아, 우리 고님들 또 올 시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